생주하고 소금 후추를 살짝 밑간을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키친타월로 눌러서 수분 제거를 한번 하시고 여기에다 이제 통들깨를 이거를 이제 구울 때 다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지 네.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감자 전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자 전분을 넣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그 전분하고 들깨가 이렇게 밀착력이 생기거든요. 한번 구워볼게요. 구우실 때 이제 유령이 어디부터 굽냐면 그러니까요. 들깨 껍질? 있는 쪽부터 이렇게 이제 넣고 껍질 반대쪽 네. 예, 예. 살 쪽부터 해서 이제 들깨 붙인 쪽으로 해서 네. 이제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렇게 이제 2분 정도 두시면 네. 밑부분이 이제 익어요. 불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들깨 탈 수 있으니까 네. 중불 미만에서 2분 네. 정도 익히신 다음에 그다음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익혀서 이제 이렇게 네네. 뒤집어 놨습니다. 네. 들깨가 이렇게 갈색으로 돼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네. 네.